2008년 대비 17.1% 하락한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현행법상 집이나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자인 은행이 먼저 원금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결과 세입자가 모든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9천만 원 주고 월세를 하자 해갖고 월 20만 원씩 했거든요. 한 번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죠. 한순간에 날아간 보증금 9천만 원.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더 억울합니다. 그러라도 아무데나 뭐 들어가야죠. 뭐 어떻게. 당장 뭐 방 얻을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 주먹을 한번 쳐버리고 싶어요. 아이고. 계속 늘어만 가는 깡통주택.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는 집값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토행부에서 제공하는 온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아파트 실거래가들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실거래가 대비해서 채무가 60에서 70%가 초과한다면 그런 주택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을 검색해 집주인의 빚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을 파악하는 방법은 실제 아파트 거래금액 3억 원에서 자신의 전세금 1억을 빼면 2억이 남는데요. 그렇죠. 만약 집주인의 빚이 2억보다 많다면 이 집은 네.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렇죠.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는 수밖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확인해도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려한 인맥 자랑부터 수줍은 사랑 고백까지 월드스타 이병헌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컬투쇼 보이는 라디오에 이분이 떴습니다. 스페셜 초대서 이병헌과 함께. 자 이제는 월드스타라는 수식어가 당연한 이병헌. 정말 예. 오셨군요. 브루스 윌리스, 존 말코비치, 안소니 홈킨스, 캐서린 제타 조스. 캐서린 제타 조스. 철신들이죠. 어떤 영화인지 대강 좀 알려주시죠. 네 액션 코미디예요. 코미디예요? 네. My name is Han, the best killer in the field. 자, 원래 중국인으로 설정됐던 이 역할이 그의 부탁으로 특별히 한국인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아, 어느 순간 왜 되게 극적인 극단적인 순간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 이 영화 안에서. 그래서 이럴 때 왠지 한국말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기서 제가 한국말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했더니 그 되게 좋았어라고 느낌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줄까 선망하던 히어로와 함께 무대에선 이병헌 최근에는 아주 특별한 축하 인사까지 받았다고요 분이시고 계신 것들이 있나 GI주2 때 처음 예예예 아, 그렇죠 그때 봤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레드2에서 레드 레전드에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었고 정말 멋있어요 저도 사실은 어릴 적부터 그렇죠, 그분 영화를 보면서 자라온 세대이고 다이아드 저희에게는 사실 뭐 액션 히어로잖아요 아 완전 히어로죠 그 히어로가 이제는 절친이 돼서 이병헌 씨에게 특별한 인사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Be happy to congratulate you When are you going there? It's gonna be August 10 Yeah, that's right Thank you Merry Christmas It's so good 자 예비 신부 이민정 씨의 깜짝 선물도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디오의 DJ 이민정입니다 저 이민정도 좋아하는 두 남자와의 유쾌한 두 시간 낮 2시, 2시 탈출 컬투쇼와 함께하세요 저 오빠 질문이 있어요 캐서린 제타 존스가 이뻐요? 이민정 씨가 이뻐요? 네, 정말 솔직하게 어차피 솔직한 말이에요 네, 이민정 씨가 이쁘죠 입가에서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작년 8월 연애 인정 후 결혼 발표까지 일사천리 깨알 같은 애정 표현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네, 진짜로 신청곡 없냐 그랬더니 뭐 신청하시죠? 들어드릴게요. 참쓰다래요. 네? 참쓰다. 참쓰다. 아 참쓰다. 이민정 씨가요. 이민정 씨가 부른 노래죠. 곧 품절남이 되시는데 프로포즈 하셨냐고 익명으로 요구해 주시네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답니다. 음성 편지 한번 하실래요? 제가? 네? 아니. 사랑 앞에서는 은근히 소심하기도 한 이 남자. 새로운 영화부터 8월 결혼까지 이병헌 씨의 승승장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세 공단 음식부터 궁중요리까지 여름을 책임질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언뜻 보아도 사람 키 두 배인 대나무. 이곳으로 대체 무엇을 만든다는 걸까요? 음식 그릇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릇역 대나무의 길이만큼이나 다양하게 준비된 음식들 대체 몇 가지일까요? 9가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전복, 소라, 우리, 닭, 소꼬리 등 임금님 밥상에 올라